화가산의 원숭이 왕 손오공. 그는 강력한 힘으로 지상도 모자라 천 개의 소란을 피웁니다. 대노한 옥황상제는 마법사 소나타를 추천시켜 손오공을 체포하려 합니다. 옥황상제의 딸 미로는 악몽을 꾸게 되는데 바로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어머니가 나타나 금단의 장소에 대해 알려주는 꿈이었죠. 미로는 출입이 금지된 금단의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 경비병들에게 수면제를 먹입니다. 하지만 디트리히 장군에게 들키고 말죠. 미로의 고집을 이기지 못한 디트리히는 비밀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같이 지하로 가게 됩니다. 미로의 실수로 금단의 알이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미로를 막지 못한 디트리히는 감옥으로 갑니다. 금단의 알은 세상을 어지럽혔던 육망들을 봉인해둔 알이었습니다. 옥황상제는 미로에게 지상으로 내려가 손오공을 찾을 것을 명령하죠. 금단의 알을 찾아온다면 어머니에 대한 비밀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미로의 여행은 시작됩니다. 미로는 손오공에 대해 조사했고 그가 오행산에 갇혀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행산으로 향했지만 요괴들의 습격을 받아 잡아먹히려는 순간 정체불명의 복면을 쓴 남자의 도움으로 미로는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미로의 동행자가 되어주죠. 오행산을 탐색하던 중 숨겨진 길을 발견하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곳엔 엉망근 새덩이에 깔린 손오공이 있었습니다. 미로는 손오공을 감시하는 페어리드를 찾아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벌에서 풀어줍니다. 200년 만에 나오는 손오공. 손오공은 약속과 달리 바로 배신합니다. 하지만 페어리들이 이럴 때를 대비해 손오공에게 절대 벗겨지지 않는 헤드기어를 쓰게 했고 미로가 풀피리를 불자 손오공은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결국 손오공은 미로를 도와 금단의 알을 찾기로 합니다.
손오공은 과거의 버릇을 고치지 못해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미로의 한마디에 꿈쩍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아스란 마을로 간 미로 일행은 시온의 숲에 비행물체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숲으로 가자 깨져버린 금단의 알과 쓰러진 천궁병사들을 발견하죠. 미로 일행은 아스람으로 달려갔지만 마을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육망 중 하나인 지그자개를 공격해오고 미로 일행은 기절합니다. 정신 차린 손오공은 자신의 과거 육마왕과 의형제 사이였다고 고백합니다. 한편 서주 바라사에 있던 삼잔벅사가 악몽을 꾸면서 등장합니다. 삼잔벅사는 바라사의 최고의 검법가였으며 대련대회에서도 우승합니다. 삼잔벅사를 지켜보던 소나타는 금단의 알을 찾기 위해 모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서주를 돌아다니던 소나타 일행은 요괴들이 날뛰는 것을 보자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빨리 미로 공주를 찾기 위해 오밍햄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사디아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때마침 미로 일행도 만나게 됩니다. 손오공은 자신을 가둔 소나타를 보고 분노하지만 소나타는 사디아를 쫓기 위해 석유 마을에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사디아의 정체는 육마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마황대제를 부활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석유마을에 도착한 미로는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납치되고 맙니다. 미로를 납치한 돼지 괴물은 저팔계입니다. 그의 요새는 높은 곳에 위치했고 올라가지 못하자 마을에서 소나타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소나타를 싫어하는 손오공은 미로를 구할 방법을 찾던 중 나르는 슈퍼버드를 발견합니다. 200년 전 자신이 타고 다니던 것이었지만 사오정이 슈퍼버드를 노리고 있었죠. 손오공이 슈퍼버드를 다시 찾고 석유마을로 돌아가지만 사오정이 쫓아옵니다.
석유 마을로 돌아오자 소나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소나타는 저팔계에 강한 힘이 필요하다며 일행으로 데려가자는 말을 하고 미로를 찾으러 가려던 순간 타오적이 나타나죠. 타오적은 귀를 먹었는지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타오정이 저팔계 요새까지 집요하게 따라오자 소나타는 자신의 일행이 되면 나중에 슈퍼보드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저팔계는 소나타를 보고 깜짝 놀라 바로 미로 공주를 풀어주죠. 소나타는 마대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년 전 마왕대제와 그를 따르는 육마왕과 마대전이 벌어졌지만 옥황상제에게 패배했고 육마왕들은 500년 동안 숨어있다가 소나타에게 사로잡혀 봉인되었습니다. 이번에 봉인이 풀린 육마왕들이 마왕대제 부활을 위해 세 가지 보물을 찾고 있었죠. 보물은 각각 북주, 동주, 남주에 있으며 먼저 남주에 있는 디아몬드로 향하자고 말합니다. 시간이 촉박했기에 원하는 곳으로 공간이동이 가능한 모래사막 유사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최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폐쇄되어 있었지만 소나타는 위험을 무릅쓰고 유사를 이용하죠. 유사하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합니다. 결국 전혀 다른 지역에 떨어졌고 미로와 페어리 비니가 의식을 잃어 빈집으로 피신합니다. 삼잔법사는 집 근처에 있는 터셈 마을을 조사해 보기로 하는데 그곳엔 200년 전 손오공이 사용했다 쌍절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외부인을 약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고 힘을 사용하지 못해 후퇴합니다. 다시 빈집으로 돌아왔을 땐 미로 공주는 깨어났지만 비니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나타가 빈집에 있던 편지를 발견하는데 이 집의 주인은 다른 차원에서 온 제다이 루크 스카이워커이며 어느 순간에서도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포스 칼셉을 숨겨놓았다는 내용이었죠. 집 앞에서 포스 칼셉 5개를 발견해 비니를 살려내고 남아있던 4개의 칼셉은 삼전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먹은 뒤 쌍절곤을 찾으러 갑니다. 소나타는 디아몬드로 빨리 가기 위해 무모하지만 다시 유사를 이용하자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사고가 발생해 모두 흩어졌습니다.
손오공 저팔계 4호점은 북주 알하르드 지역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 배를 이용해 디아본드로 가려 하지만 최근 나타난 요괴군들 때문에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듣죠. 손오공 일행은 요괴군들을 퇴치하기 위해 북쪽 두둔지로 가자 육망 중 하나인 헥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오공을 알아보지 못했고 강력한 불꽃 마법을 사용해 손오공 일행은 후퇴하죠. 손오공은 불꽃 마법을 대처하기 위해 어른 장비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도 헥터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엔 헥터가 손오공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을 일으켜 얼음 장미 섬을 녹이겠다고 말한 뒤 사라지죠. 어느 장미 섬에 살고 있는 선녀 자하는 헥터를 막기 위해 동행합니다. 자하의 얼음 마법으로 헥터를 쓰러뜨리는데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헥터로 분장한 가짜였습니다. 손오공은 어른 장비 섬으로 돌아가려는 자아를 붙잡습니다. 한편 삼장법사와 복면남자는 공주에서 눈을 뜹니다. 그곳은 삼장법사가 어릴 적 살았던 곳이며 과거에 알고 지냈던 가라사 스님을 만납니다. 그에게서 가라사가 산적들에게 점령당했다는 말을 듣죠. 꼬레성의 성주를 찾아가 산적 퇴치를 하겠다고 말하자 다른 지원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레인저 푸산입니다. 푸산의 도움으로 삼장 일행은 가라사에 있던 산적들을 모두 퇴치합니다. 산적 퇴치를 하고 오래성으로 돌아오자 화가산에서 화신이 와있었고 그는 육마왕 중 하나가 화가산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푸산도 육마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정식적으로 일행이 되죠. 화가산 사신에게 손오공이 돌아왔다는 말을 하고 산저복사 일행은 배를 타고 디아몬드로 향합니다. 한편 소용돌이에 들어갔던 소나타와 미로, 페어리들은 제자리에서 깨어납니다. 허센 마을로 돌아가 다른 방법을 찾던 도중 거북강을 건너 디아몬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죠. 마침내 디아몬드에 도착해 주엘왕을 만나러 온 소나타는 디아몬드 성의 경비대장 파오를 만납니다.
소나타와 주유랑은 오랜 친구 사이였고 미로 공주를 환영하는 파티를 엽니다. 육마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주엘왕은 갑자기 예언서에 관한 책이 있다고 하는데 주엘은 돌변하여 소나타와 미로, 파오를 지하 던전으로 떨어뜨립니다. 던전은 천마의 진전과 연결되어 있었고, 육마왕 중 하나인 사마왕이 몸을 천마의 눈물을 가져갑니다. 디아몬드 성으로 돌아온 소나타. 사마왕이 주일왕을 죽이고 사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디아몬드로 모이기로 한 동료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모이자 사마왕이 도망갑니다. 푸산과 파오는 형제 사이였으며 저팔계와 푸산은 전쟁터 동기였습니다. 소나타는 나머지 두 개의 보물인 동주의 천룡의 눈물과 북주에 있는 청구의 눈물을 지키기 위해 다섯 명씩 나누기로 합니다. 선우공은 자신의 부하들이 있는 동주 화가산이 아닌 북주로 가려 합니다. 손오공 일행은 북주로 향했지만 이미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자하는 얼음 계곡에 있는 거인의 도움을 받아 손오공과 함께 화산을 뭉추는데 성공합니다. 화산 던전으로 들어가자 헥터가 있었습니다.
탈출하는 도중 보면 남자가 바위에 깔립니다. 보면 남자의 정체는 천궁의 대장군 기트리이었습니다. 바위에 막혀버린 출구. 헤어리들이 희생해 바위를 없앱니다. 공주로 간 소나타 이름은 화가산에 있던 요괴들을 무찌르고 트랄록산에 있는 천령의 눈물을 가져가려던 순간 육망 중 하나인 나인이 나타납니다. 소나타와 사디아는 부부 사이였지만 마대전 때 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동료들이 모두 모였고 소나타는
북면 남자가 디테리 장군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미로 어머니에 대한 비밀을 말해주는데 육마왕 나인의 가슴에 박혀있던 여자가 미로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미로는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 육마왕을 무찌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으로 육마왕을 이기기엔 부족하다 판단하여 소왕모의 힘을 빌리기 위해 호주로 향합니다. 북주에 모여있던 육마왕들도 소왕모의 힘만 막으면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주에서 가장 방비가 좋은 명기성마저 요괴들에게 침략당했습니다. 성주를 구하자 마탑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때 옥황상제가 나타납니다. 마탑에 도착하자 두 개의 입구가 있었고 다섯 명씩 나눠지기로 합니다. 선호궁 일행은 나인을 만납니다.
최상층에서 육망의 리더 우마음을 만납니다. 이 마탑은 환영이며 진짜 마탑은 북주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진마탑으로 가는 포탈이 열리는데 이겼어요. 소나타는 사디아를 만났지만 끝내 죽이지 않습니다. 소나타 일행 또 최상층으로 가자 진마탑으로 가는 포탈이 열립니다. 진마탑으로 가자 육망들이 모두 합체하여 나타났습니다. 손오공 일행은 마왕대제의 부활을 막기 위해 먼저 출발하죠. 손오공이 간 곳에는 옥황상제와 후상가 파워의 어머니 비연이 있었습니다. 옥황상제는 세계의 보물로 신의 힘을 사용한 마왕대제의 힘을 동경하고 있었고 숨겨진 네 번째 보물 비연을 이용해 완벽한 신의 힘을 얻으려고 했죠. 천년 동안 소나타와 육마왕을 속여 이 순간을 위해 이용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옥황상제의 힘은 불완전하여 패배합니다.